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. 고울령 씨, 그동안 수고했어요. 헐, 지금 저 자르시는 거예요? 사장님, 나 어떡하라고. 장난해. 내가 2년 동안 이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뭐? 이제 나가라고? 더러워서 정말. 이젠 진짜 내 가게를 차리든가 해야겠어. 또 쫓겨났어. 서울살이 너무 힘들다. 사람도 많고,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. 10년 만에 대박의 꿈을 이루겠어. 목표는 10억. 대박의 꿈. 웃기고 있네.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.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살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제 소원으로 생각하고 나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저 웃음 반할 것 같아. 나는 주저없이 1번이다. 그래, 아직 희망은 있어. 저희 집에도 맛있는 거 많아요. 왜 여기는 안 오세요? 친구야, 이제 어쩌지? 그럴까?